전기체 계정 구하면 자 AO, AO기준 북동쪽, 북동쪽에 저 켈드시나 저 켈드시나 적기 확인 후 다시 전파도록 하겠다. 알파가 퇴출할 것이면 현위치 랜딩 가능한 조가 해당 위치 접근하겠다. 최대한 탑승 준비 바로 할 것. 현재 작전지 북동쪽에서 해인지 죽여 비세요가 갑니다. 알파 거리 2km에 들어갈 거면 빨리 들어가야 돼. 저 모든 기체 기정 파면 타우거 발표 공격형 공격형 헬기로 추정된다. 공격 헬기로 추정된다. 에피제 여기는 알파이고 알파 살짝 남쪽으로 이동 중에 있으면 확인 가능하죠? 북동쪽 거량 1km에서 정보 확인 불어 고도 88m 시계할 거 들어가 이제 여기 타워 이제 수조고 빨리 타워 빠른 이탈 빠른 이탈 해야 될거 빨리 타워 빨리 타워 빨리 타워 타워 우와 타워를 안 아, 항공사면 다섯 개. 지금이야, 총. 빨리 이륙할 거, 기체는 거의 빨리. 항공사면 타고 동남쪽으로 이탈하여 북쪽으로 진입해서 헬기 교전하기만. AO 진입 30초 전에 무전하여. 버려, 소요까지 넘어가. 버려. 저 기체는 매드맥 2 상공에 위치해 있다. 이리 큰일 났네. 아, 저기 폭격 날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러면 셋. 폭격 날려야 될 것 같은데. 도움을 계속 치려고. 혹시 현재 그 마시다운. 아군 수송기체 후방에서 호리물 보일 것 같아. 지금 불보냐. 그대로 진입하게 된다면 30분도 모두 30분. 저 기체 확인. 마시. 조력탄이 아니고 확인해 봐. 해도는 포위탄 같은 거 막고 죽었던데. 아 마슈가 연마탄 같은 거 쓸데가 마슈 다인상도 HQ 여기는 디오버 뒤에 쏘면서 쳐 이제 여기는 타오고 한 명 지금 방공망으로 데리고 지금 한 명 못 살렸단, 아, 못 태웠단 얘기야? 한 명 죽은 거. 전기체계 전파가, 적겠다. 그러니까 죽은 인원을 못 태우고 퇴출할 수밖에 없었어. 알파 분대장 사망 원인 나왔습니다. 연막탄인 줄 알고 소위탄 내가 내지했답니다. 시체 소각해서 듣기 있고. 스스로 소각하셨답니다. 베이스로 RTV 하자.